내일부터 바로 사전투표고 이틀간.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막판 표심 꽤 요동칠 수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국 한 50곳 정도는 수백 표 차로 결판 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런데 오늘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선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지원 뉴스를 찾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참 좁은 거 봅니다. 우리 장현찬 후보 유재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청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고객실 부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정현우 후보님 감사합니다. 정현우 후보님 고맙습니다. 이게 부산 시민들의 품격이죠? 저는 장해찬 후보가 저렇게 남의 얘기 안 듣고 일방적으로 계속하시는 거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재명 지명형 후보의 진실을 알고 전국으로 체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장해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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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인지 들려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수영에서 있었던 일, 장해찬 후보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러 갔던 이재명 대표 간의 설전 아닌 설전. 반면 계양을 해서 이 대표가 맞서는 원희룡 후보 쪽, 이천수 원회장은 최근에 이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제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유세 과정에서 이제 부산 수영과 인천 계양에서 있었던 일, 저희가 공이 여야 될 것 없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추가로 논평할 정도의 건 아니어서 영상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알려진 새로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사전투표한다는데 도대체 정확히 어디서 하냐. 한동훈 위원장은 글쎄요. 아까 이대 얘기 쭉 했었는데 이화여대와 연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막말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가요? 혹은 대전 카이스트 학생과 사전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뭔가 사전투표의 장소 하나만으로도 숨은 뜻이 꽤 많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 20대의 층들이 스윙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현안에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20, 30대, 20대 특히 젊은 층들을 많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논란 관련해서 뭐 이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투표를 할 것 같고 예.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하기로 했거든요. 역시 이제 R&D 상 관련된 부분이죠. 카이스트 예전에 이제 R&D 예산 관련해서 항의하는 학생의 입이 틀어막히는 일도 있었고 이런 예. 부분들을 좀 부각하면서 R&D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결국은 장소 하나에도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키 메시지가 뭐냐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젊은 층의 공정 이슈를 건드려서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얘기를 꺼냈고 특히 뭐 김준영 후보 얘기, 이화여대 관련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혹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겨냥해서 뭐 입틀막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민주당에서 썼었잖아요. 동선에 대한 함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지금은 투표장에 나가면 이런 범죄자들 막을 수 있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투표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처럼 살아오셨어요? 아닙니다.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어요? 아닙니다. 김준혁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박은정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양문석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을 놔두려 합니까? 아닙니다. 사전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오늘 동대문 현장에서 그랬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 8시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모든 후보들은 254명 전원이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사전투표로 범죄 정징하고 우리가 찍으면 이긴다. 이게 뭐 마치 일부 보수층에서 본투표면 믿겠다는 걸로 하면 선거 전략, 뭐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숨은 보수, 샤이 보수들을 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좀 공을 들이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의문과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중앙선관위도 많이 바뀌었고, 예, 이번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제 조치들을 취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사전투표를 우리가 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 같으면 20대, 뭐 30대 이게 다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 있었지만 또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를 더 독려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이 총선에 도입된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사전투표 이 퍼센트가 12.1%였어요. 그러던 것이 21대에는 26%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36%가 사전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비율이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예, 또 전국에 3천여 곳에 있는 투표장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역을, 즉 3일 투표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이제 임하겠다. 그래서 내일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후보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어떤 투표율을 좀 유도하겠다. 뭐 그런 전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응징하겠다. 우리가 찍으면 이긴다라고 일관했던 한동훈 위원장인데